한국 불교의 위대한 스승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을 통해 서로 다른 사상이나 견해가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화쟁사상은 오늘날 통섭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통섭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고 지식을 통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으로 원효의 화쟁사상은 이러한 통섭의 정신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불교의 여러 종파의 사상적 분쟁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통섭의 기본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원효대사는 모든 사상이 부분적으로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이를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문 간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통섭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통섭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사상과 견해를 조화롭게 통합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듯이 원효는 불교의 여러 종파와 사상을 통합하여 보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식과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통섭의 기본 정신과 일치합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현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줍니다. 그는 모든 사상이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통섭의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은 단일 학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지식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이러한 통섭의 정신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해줍니다. 원효의 화쟁사상과 통섭의 개념은 지혜의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효는 다양한 사상과 견해를 조화롭게 통합하여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줍니다. 통섭은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협력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창출하는 강력한 접근 방식입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이러한 통섭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지식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지식을 통합하는 통섭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섭은 여러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지식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통섭은 특히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자원 고갈 등 환경 문제는 단일 학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도전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예로 들면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연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분석하며 정치학자들은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설계하고 사회학자들은 대중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통섭은 의료 연구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분자 생물학, 유전학, 화학, 물리학, 공학, 정보학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암 연구에서는 분자 생물학을 통해 암세포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전학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며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학문 간 융합은 치료법의 혁신과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통섭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생물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이 협력하여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 정책을 설계할 때는 심리학적 요인, 사회적 환경,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섭은 단순한 학문적 통합을 넘어 혁신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섭을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지식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섭은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